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벌써 24번째 거부권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행위이자 누가 봐도 노골적인 수사 방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과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온갖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특검에 대한 필요성만 커질 뿐입니다. 그가 누구든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오늘 재의결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민의 뜻대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에도 촉구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 힘이 특검을 반대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고 국민의 힘은 공범이라는 고백으로 들릴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짜 떳떳하다고 여긴다면 오히려 특검에 찬성하고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내어 명예를 회복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한 명 지키려다 전체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검찰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전혀 없다. 둘째,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김건희다. 이제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것이고 김건희가 대통령을 뛰어넘는 최고 권력자라는 심증을 확고하게 굳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뇌물을 받아도 뇌물을 줘도 처벌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감사의 선물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스스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가 판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폭로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그제 국회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 증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면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검찰이 궁박한 처지에 몰린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거짓 진술을 조작해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없는 사실도 진술을 조작해 만들어내고 없는 혐의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기본 태도입니까? 그런 노력과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기울였어도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검찰의 진술 조작과 회유 협박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